아니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그 얼마 전에 그 유로 국회의원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이 데리고 거의 뭐 계속 그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게 봤어요. 되게 뭐 좋게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아, 아이를 데리고 아니 항상 데리고 그 네, 투표 뭐 그리고 발언도 하고. 항상 vota anche tu, dai. L'adozione oggi di questa risoluzione riporta finalmente la Ma perché è stata una scelta in un certo senso obbligata. Mia figlia era molto piccola, il fatto che era una delle prime bambine così piccole a entrare nell'emiciclo. È diventata sì una battaglia, ma per una scelta tra il lavoro e la famiglia. Ella va a urlare, come fai? 근데 되게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애가 무슨 정책인 마인드가 있고. 그것도 애기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게 되면 자기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되고 그럼 빨리 성장을 하는 좀 있으면 거. 애기 투표할지도 몰라. 어차피 수준이 그거니까. 국회의원 수준도 걸렸어. 아 국회의원 굉장히 시선 개그를. 국회의원은 유아 수준이다. 이야. 아니 다 아니지만. 예. 아 좋은 개그네. 러시아의 에바 씨. 네네. 아 제가 지금 26살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딱 애를 낳기 굉장히 적합한 나이예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 후에 애를 낳게 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러시아에 가면 애를 낳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른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직 좀 더 보수적인 면이 있으셔가지고 애가 있으면 집에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보시고 근데 또 젊은 층에서는 애도 보고 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약간 나뉘는 게 있어요. 세대별로. 네. 네? 한국말 진짜 잘해요. 여기 감사합니다. 그 서양인 얼굴 보면서 이런 얼굴 보면서 한국말 이거 슬슬 나오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해요. 네. 자, 올리비아. 프랑스 어때요? 올리비아. 적응이 안 돼. 프랑스에서는 일단은 여자가 일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아기가 있든 없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일을 하는 게 자체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분들이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회사에서 프랑스에서 전혀 오히려 잘 더 그냥 좋게 봐요.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요. 네네네. 회사에서는 사실 좀 힘들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도 어려워요. 첫 번째는 워킹맘과 일하니까 까마귀 엄마라고 불어요. 까마귀 엄마? 자기 애보다 일도 중요하니까. 근데 반대로 일 안 하고 애만 보면은 육아 해방의 배신자라고 불어요. 일 안 하니까 집에서 원래 여자 이미지가 보여주고 근데 일 안 하고 반대로 근데 계속 둘이 싸워서 어떻게 해도 틀려요. 되게 무서워요. 멕시코는 사실 좀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얼마 정도 내면 멕시코 시티에서 일주일 안에 여자 9명이 이유 없이 잘렸다고 신고된 적이 있어요. 좀 더 알아보니까 다들 임신한 여자들이었어요. 네. 그 여자들은 뭐 여러 가지 막 증거 같은 거 모아서 증거하러 갔는데 그들 중에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그 여자가 그 사장한테 이렇게 몰래 찍으면서 그 어떤 이유라도 나오는 문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그냥 가 다시 돌아오지 마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오는데 Sí, pero es que tú me tienes que dar un documento donde diga por qué me estás despidiendo. Claro que no. Claro que sí. Y tú lo sabes. No, claro que no. Pues si no te voy a dar nada. Puedes vivir diario muy bien, no vas a hacer nada. ¿Qué vas a cobrar? Nada. Yeah. 임신됐다는 걸 알려지는 순간에 그 일하는 장소에서 약간 차별 같은 거 당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심하네요. 근데 그 여자들은 신고를 하진 않아요. 왜? 잘릴까 봐. 불이익이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잘리게 잘렸어. 되니까 이게 좀 예, 억울하고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논란이 있죠, 멕시코에서? 있죠, 있죠 당연히. 스웨덴 엄마들이 80% 이래요. 워킹맘, 워킹닷 그런 단어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구나. 네, 근데 육아휴직 하는 남자? 그런 단어 있어요. 라떼 파빠라고요. 라떼 파빠. 라떼? 한 손에 라떼? 한 손에 아기. 분유 파빠로 하는 게 너무 적절하지 않아? 근데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그 베컴이었나? 딱 아이 한 손에 안 그래도 토르 그 배우가 그죠?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애기 닮으면 그런 거 다 찍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개 있는데.
한 손에 들고 커피 있는 거. 이거 약간 설정으로 찍긴 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저 있죠. 있죠. 네.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애기 돌보는 아빠의 모습이니까. 아빠들이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커플라떼 마셔요. 그냥 그 시선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아빠를 보는 시선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지 왜 남자가 뭐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이 네. 그냥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자, 육아휴직 실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7.7%. 이게 눈치가 보여서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눈치 보이니까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자, 내 나라 아빠들의 육아휴직. 자유롭게 쓰는 편이다 아니면 쓰지 못하는 편이다. 자유롭게 쓰는 편이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볼게요.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미국. 독일은 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육아휴직 쓸 수 있는 법은 10년 지났지만 그래서 자유롭게는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식가 잘 안 됐으니까 잘 안 써요.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인식이 안 약간 회사에서 그런 아빠가 육아휴직하는 인식 잘 안 돼서. 아니 독일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왜 더? 아니 그리고 진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게 다 같이 쓰는 분위기여야 쓰지. 맞아. 그래서 아까 미키김 씨가 얘기했던 기업 문화가 중요한 거죠. 네. 문화가 잡혀 있어야. 저희는 이제 그 애 나면은 막 그런 얘기 돼요. 나는 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주씩 나눴었어. 뭐 나는 뭐 처음에 얼마 나중에 그걸 서로 막 아이디어를 해줘요. 아이디어를 그럼 듣고 이제 나는 어떻게 써야겠다. 이거 이래야지 뭘 쓰든지 말든지 하지. 부장님이 와서 나는 그때 이렇게 썼어. 네. 사장님 어떻게 쓸 건가 네. 이래야 되는데 네. 그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있죠. 나는 애 날 때 일하느라고 가보지도 못했어. 나 때는 말이야. 아유, 그런 얘기하죠. 태어난 지 4일 후에 만났지. 네. 육아휴직이 뭐 온다. 네. 스위스에서는 갑자기 진짜. 스위스는 사실 공식적으로 그런 그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많은 남자들이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많은 여자들이 그냥 아기를 키워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자들도? 네, 많은 여자들도 아직도 스위스는 70년대까지 투표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아직도 그런 좀 보수적인 생각이 내가 남아 키울 테니까 있는.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고. 네, 그런 거 아니 근데 같아요. 그렇게 국민 투표를 많이 하면서 왜 이건 국민 투표를 안 해? 다들 똑같은 인식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스위스 학교들이 점심 시간에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집에서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한 시간 동안 집에 가서 먹고 다시. 예. 캐나다에서 남자 아빠들도. 육아 휴직은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거든요. 원래 12개월까지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을 바뀌었거든요. 18개월로. 그래서 그동안 12개월 쓸 경우에 월급의 5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쓰면은 33%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육아 휴직 480일인데 480일 네. 1년 부모님이 1년 3개월 근데 부모님이 반반 줄 수 있어요. 그 일 중에 90일이 아빠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 중에 90일이 아빠고. 네, 그래서 아빠 90% 해요. 우리가 휴직. 남자들이 네. 사용을 한다. 잘 돼. 네.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육아 휴직을 60일 이하로 쓸 수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없었다가 2014년부터 이제 생겼어요. 쉴 수 있는 5일만. 5일만 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주고 뭐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 다 뉴스 보고 이게 뭐야? 왜냐면 말이 안 주지 말던지. 아니 주기 싫으면 그럼 주지 말던가. 육아휴직이 5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월급을 못 받아요. 회사에서 월급 못 받고. 대신 정부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한 400유로에서 한 600유로밖에 안 돼요. 얼마나 센데요, 그래도? 네. 근데 그걸로 대도시에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파리 물가도 비싸고 뭐 다른 도시에도 비싸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육아 휴직은 조금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게 되죠. 여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고등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기면 남자로서 또 튼튼한 밑바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쉬어요. 아, 더 열심히 일한다? 네.
그럼 왜냐면 이 아이가 낳고 있고 아, 그 한동안 그 더 일을 하는 거 전유어 있어요. 쪼얀 나이펀치. 저 나이펀치. 내 부유 값을 내가 벌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야 되니까 더 일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냐.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에서는 완전 전체적으로 둘째 시대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만 쉬는 거 아니고 남자도 쉬게 해줘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밝혀냈어요. 일본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본 나중에. 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이랑 육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도 안 되는데 문제인 것은 파타하라라고 해서 그 육아휴직을 쓴 남성한테 회사 사람들이 만따를 시킨다는 그런 문화가 생겨서 그런 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민당 국회의원이 그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뭐가 논란이 됐었냐면 그 남자의 아내가 출산하기 5일쯤 전에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 성인 잡지 출신의 연예인이랑 그 불륜 사실을 밝혔어요. 어머. 네,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민당 의원이 아 육아휴직을 내고 그라비아 아이돌이랑 바람핀 거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냥 휴직을 내고 바람핀 거 네, 자민당의 이미지도 많이 떨어뜨리고 생각해 좀 잘 봤는데 일하면서 애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북유럽인 것 같아요.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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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개인적으로 호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호주. 몇번 가봤는데 일단 교육이 대부분 다 유럽처럼 다 혼자잖아요. 혼자 있고 지안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이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애기 안투면 나면 뭐 매달 지원 나오고 의료보험 같은 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저 추운 데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호주 그래도 좀 따뜻하고 날씨가 좋고 자연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애들이 저는 자연 속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주는 정말 조금만 나가면 자연도 많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가실 거예요? 못 가죠. 아니 저 한국도 좋죠. 당연히 한국도 좋은데 네. 한나라 복잡하면 호주가? 저는 한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솔직히 미세먼지랑 북한 문제랑 그리고 심한 경쟁률 이렇게 문화라 그래야 되나? 그것만 좀 해결되면은 미세먼지도 제가 볼 때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고요. 경쟁 사회에도 북유럽으로 넘어갈까 싶고 북한 문제야말로 북한이야말로 난제고요. 그것만 좀 해결되면은 IT도 여기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러시아에 비해서 치안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애를 밤에 이렇게 내보내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단순히 제 인생에 한이 있는데 영어는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아들 미국에서 커서 어디서 가든 이런 자랑스럽게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고 네, 진짜 뭐 한번 먼저 알아요. 아니, 언니 근데 영어를 쓰는 나라는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미국 왜? 근데 왜 미국이에요? 미국 제일 세요. 뭐가 제일 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영국보다 미국이 좋아요? 왜? 영국 영어 캐나다도 있고 뭐. 영국 근데 영어. 제가 영어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영어 들을 때 미국이 억양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괜찮지. 괜찮지. 살살이 아니 근데 이제 영어에 목매는 분들 사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아, 저 여기야말로 네. 아, 그죠? 대학교 그러네요. 졸업하고 왔으니까. 네. 저 해주고 싶은 충고가 있습니까? 영어에 이렇게 좀 목말라는 분들. 뭐 중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는 영어를 문법으로 배웠어요. 맞아요. 저 학창 시절에는 우리 그 초록색 그게 영어였어요. 문법으로 영어. According to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였지. 네. 송성문 씨가 우리의 또. 그게 요즘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자꾸 생각하니까 영어를 할 때 문법을 너무 생각해서 자기 할 말을 못 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 같아요. 뭐 두 번째는 지금 하신 얘기랑 비슷해요. 한국 많은 분들은